우리 토란 어떡해요? 이거 서리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. 서리 맞기 전에 캤어야 되는데. 우와. 그래도 그 스프레 저기 한 거는 살아있네. 이 다리가. 아, 토란이 그렇게 안 크더니. 이제 조금 클라고 하는데. 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민들레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민들레를 뜯고 토란을 캐려고 합니다. 토란을 캐고 여기다가 보리를 뿌려줄 거예요. 보리. 왜 그러냐면 여기가 황토 땅이라 비 오면 질고 또 날씨가 저기 하면 딱딱해서 돌덩어리 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보리를 심어가지고 뿌리 깊게 해서 그거 이제 잘라내고 그러면 그것도 퇴비도 되고 하게 캐보겠습니다. 별로 안 들었을 줄 알았던 토란이 그래도 들어있네요. 땅이 엄청 딱딱해서 안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들어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들어있죠. 얘도 싹이 다 올라갔네. 아이고, 그래도 많이는 안 달렸네. 워낙에 가물어가지고. 우리 남편이 끓여졌더니 시큰둥해서 별로 안 좋아하나 했거든요. 그랬더니 토랑국 맛있다고.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. 아, 그 쓸데없이 그런 거 심는다 그럴까봐 저기 했는데 이게 다 얘가 모구 얘가 자구 이것도 얘도 되게 크거든요. 먹을 수 있거든요. 우와, 다 떨어졌네. 이렇게 아유, 얼기 전에 허리 막기 전에 캤어야 되는데 이거 씩 내년에 될라나 모르겠네. 캐볼게요. 아, 지금도 이거 이렇게도 많아요. 캘 거. 아유, 토란이 이게 이 태가 원래 굵고 군뱅이가 있네. 이 자구가 많이 나와야 열매가 이게 토란이 많이 달리거든요. 근데 모근은 굵은데 자구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. 저기 생강처럼 그렇게 싹이 많이 나와야 이것도 토란이 많이 열리는데 가물고 늦게 심은 건 아닌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때 여기다 이렇게 한 줄 심었을 때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. 토란 꽃도 피고 이렇게 막 큰 토란이 많았었어요. 근데 이렇게 토란이 이만해야 그래도 먹을만 할 텐데 작아서 그래도 우리는 실컷 먹고 잘 놔뒀다가 또 내년에 씨 해가지고 심어야죠. 이게 토란이 뮤신이 많아가지고 위가 그렇게 위에 그렇게 좋대요. 저도 옛날에 토란국 먹고서 그거 생각해서 심었었는데 들깨 갈아가지고 무 넣고 소고기 넣고 그래서 끓여 먹으면
맛있습니다. 이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달팽이까지 나왔네. 민달팽이? 거머리인 줄 알았네. 거기도 그냥 퇴비를 넣었더니 지렁이도 살고 땅이라서 그런지 살고 있네요. 이만큼 재겠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네. 올해는 제 농사는 잘 안 된 것이 너무 많네요.